우리 동네 배구단과 배구 레전드 팀의 8대8 모의 대결. 달려들죠, 임동원 씨. 강타! 강민의 세팅, 강타! 진짜 길어, 오. 신영철 올려놓고 달려들어! 신진실! 와, 너무 멋있어. 와! 야! 살살 때려. 죽으려고. 개인 시간차! 학기 입니다 스파이크!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동네 배구단은 이제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그 1탄! 젤라도 광주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야, yeah, 일단 광주 공기가 어떻습니까? 마스 씨. 아, 너무 좋은데 예? 뜨겁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 지금 체감보다 33도. 네. 그래도 연예인은 연예인이네요. 야, 가죽 자켓을 입고. 야, 죽겠어요. 아주 잘나셨네. 진짜 죽겠어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코디 마인드는 이걸 입고 죽어라. 이걸 입고 죽어라. 야, 이거 너무다, 이거. 아니, 입원하려고 그래가지고 입고 있는데 지금 두 머리 다 땀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 배구단은 이제 전국 투어에 났습니다. 그 일단 젤라도 광주에 입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 대회 상위권 팀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이곳 전라도. 특히 광주 이곳은 전라도에서 보찜 싸갖고 보따리 싸갖고 올라온 네, 신진식 코치. 야, 아주 깡까치네, 깡까치네. 오른쪽 왼쪽으로 깡까치는 이름. 네. 야, 와, 우리 깡까치 있더라고. 네.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던 장인 코치. 또 네. 우리 또 예찬이하고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네. 김요한 선수. 아, 네. 저희가 이제는 또 대회도 출전하는 어떤 계획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회 나가요? 네, 대회 나가요. 저희 참가하는 거예요? 6월 15일부터 레츠 발리볼 이 동호인 배구 대회가 열립니다. 한 달 남았네? 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 특히나 저희는 8인제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네, 오늘 경기부터는 정말 9명으로 경기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8명 남았어요. 와. 저희가 8명. 네, 전라도까지 추원 멤버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 네, 아주 잘생기고 아니 배구를 아주 잘하는 네, 그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문득 그냥 김민숙 선생님이 떠올랐는데. 그분은 잘생기진 않았어요. 잘생겼다 해서. 네, 예쁘신 네.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동네 배구단 좋은 멤버 소개해드립니다. 높게 뛰어났습니다. 때려주네요. 조동현 잡았어요. 직접 넘겼습니다. 유해인 머리로. 나간 다음에 반응이 어떠셨는지요? 예상외로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2위를 2위도 아니고 2위는 아니야. 2위야? 특히 뭐 가족들 반응은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세요. 92세이신데. 오. 네. 근데 또 최근에 최근 트렌드에 따르신다고 또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근데 조작법을 모르셔서 그냥 갖고만 계시는데 저희 가족 그 톡방이 단체방이 있는데, 단체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또 할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누가 도와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뭐라고? 교육이가 너무 잘해줘서 참 자랑스럽다고. 아~ 가족 대화방에 92살이 되신 할아버님께서. 예, 92세, 우리. 오늘도 방송 분명히 보시고 좋아하실 텐데. 네. 할아버님한테 영상편지 좀 보내요. 네, 할아버지, 저 교육이에요. 오늘부로 이제 앞으로 화요일 밤에 많이 방송이 나올 거니까 꼭 봐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우리 오늘 따뜻하다. 네. 정도 느껴지고. 더워 죽겠어요. 장난이 벗었어요, 드디어. 어지러워, 이제. 너무 뜨거워서 경기하러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전라도를 1탄으로 잡은 이유가 그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하이! 하! 수지! 누구? 하! 수지! 구하라씨. 아, 수지. 아, 수지 구하라씨. 맞아, 전라도 출신이지. 박신혜씨. 맞아. 박신혜. 박신혜씨. 이은희씨.
저 어떻게 다 하냐? 아니야, 그냥 말만 한다. 아, 이렇게 잘하니까. 너 전라도 출신이지. 아, 이렇게 잘하니까. Wishing and hoping and thinking and praying, planning and dreaming. 어, 오랜만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정말 박번그름을 뒤로 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보였는데 뒷모습 이뻐요. 하루에 무슨 하루에 스케줄 막 다섯 개 쪼개서. 다섯 개요? 슈퍼스타네. 슈퍼스타. 와. 다섯 개? 슈퍼 슈퍼 슈퍼스타 강주의 딸 나옵니다. 어, 누구지? 누구야? 어서 오세요. 아니 이쁘셔 이쁘셔. 강주의 딸. 하나 둘 셋. 대단합니다. 아, 1년 365일 중에 요즘 행사가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 스케줄이 끝난 후에 또 그 뒤에 네 개를 쳐야 됩니다. 네 개를 쳐야 됩니다. 아, 오늘만 네 개.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빼서 온 거는 정말 우리 동네 예체능 팀들이 저 때문에 기운을 얻어서 오늘 꼭 엄청난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밥만 먹고 예. 이제 스케줄을 또 치러 갑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장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경기장까지 가야죠. 경기장까지 가야죠.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일단 광주에 왔고 그 고향에 왔으면은 네. 그 고향의 맛을 한번 보러 가셔야 돼요. 역시. 네,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힘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멋진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노? 아,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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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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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반찬만 보셨는데 마음에 드세요? 야 한식의 어떤 끝입니다 끝! 자 박수! 야 일단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주 지평동 나! 저! 네.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묵은지 헹군 거 묵은지 빠른 거 네, 묵은지 빠른 거 네. 이거는 사투리로 신건지라 그러죠? 에? 신건지? 신건지라고 해요 신건지? 이게 이제 그거 뭐라 감독님 뭐죠? 서울말로 뭐죠 이게? 김치 동치미 백김치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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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미가 안 나와 아 이거 사투리 신건지? 네네 신건지입니다 여기 이왕 그럼 광주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네. 원래대로 수호하게 사투리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요 좀 궁금해 아, 이 음식이 다 뭐다요? 아니, 호동이 형은 전라도에 경상도 말이 섞여 있어. 뭐다요? 아, 뭐다요? 뭐다요? 깐나무다요? 배구다요? 오늘 배구다요?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배우니까 인사해봐봐. 소리 이제. 나는 서울말로? 서울말로? 안녕하세요. 아하타, 안녕하세요. 아하타, 안녕하세요. 아하타. 반갑구나. 호박이다. 여기 있구나. 오늘 그 시기 먹으러 왔으니까 또 그 시기 또 맛있게 먹는게 하더라고. 우리 여기 거시기 하네. 아, 그렇지. 아따는 어땠어요? 아따. 감탄사입니다. 감탄하는 좋은 거야? 오. 뭐 오. 오. 아니면은 뭐 아. 약간 이런 느낌. 아따. 헛불하게 배가 고프구만. 이런 느낌. 아따. 예, 예. 싸워봐. 시민이가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무엇이 너무해? 무엇이 너무해? 아니. 무엇이 너무해? 무엇이 너무해? 아니. 어제 너 나한테 연락하기로 해놓고 연락 안 했잖아. 왜? 뭐해, 싸우러 종일? 너 정말 다물어라. 예. 너 정말 다물어라. 예. 세 번째는 이제 저런 애교. 애교. 자, 플레이. 우리 진영이 왔어. 아따. 아따. 이것도 아따네. 아따로 다 통합니다. 예. 아따 거시기로 끝나네. 사실 그 전라도면 그 상징이 무등산. 맞습니다. 무등산 폭격기의 선동열 선수가 있고. 그리고 무등산 하면 또 유명한 게 무등산 수박.
하긴 강호도 얼굴만 해. 맞습니다. 이때만 하다고. 이만한 게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왜? 왜? 수박이? 왜? 아, 네. 100만 원 수박? 아, 거시기 100만 원짜리 수박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여. 나도 못 먹어봤어. 아, 그니까. 네. VJ 특공대 맞추나? 박기량 선생님 줄 알았네. 보통 잘해? 수박이 많다는데? 아, 정상은 사람에서 일본에서 100만 원짜리 수박을 먹어봤는가? 일본에서 100만 원짜리 넘는 수박을 먹어봤는가? 다 그냥 일본에서, 다 그냥 일본에서 100만 원짜리 넘는 수박을 먹어보셨는가? 아, 100만 원짜리 수박을 먹어봤냐고요? 아? 아니요? 외국에서 못 알아들어서 지능 씨가 사실 뭐 전라도에 따르는 거 대한민국에 따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전국에 전국 팔도를 전국적으로 보면 행사를 따리 보면 지역별로 좀 이렇게 어떤 차이가 나나? 약간 차이점은 있죠. 뭐가 일단 있지? 전라도는 이제 일단 연예인이 있으면 만약에 어 홍진영 아니야? 어 홍진영 아니요? 어? 아 홍진영 맞구나. 아, 홍진영이네. 약간 이렇게 대놓고 어, 말씀하는 아, 들으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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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놓고. 그리고 약간 경상도 쪽은 어. 언니 예뻐요. 예. 누나 예뻐요. 어. 아, 진짜 좋아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맞네, 맞네, 맞네. 맞아요. 맞네, 맞네, 맞네. 그죠, 그죠, 그죠. 그래, 그래, 약간 충청도 이런 스타일은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어. 그래서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누구요? 그냥 누구요? 오, 빠뜨리. 조용히 와가지고 쫙 이렇게 보다가 기주?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아, 지역들이 말씀 중에 점점 이제 좋은 냄새가 어. 주방에서부터 솔솔 바람을 타고 아. 이쪽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전라도 스타일 드레스는 항상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어? 짜자잔! 아! 아! 육전이라는 것이요. 아! 이거는 낙지전하고 크녀게전인데 예쁘게 잘 찍으시오. 어따? 우수해. 이거 육전은 아침에 깨가루 있죠? 깨가루. 네, 이거를 살짝 찍어서 파세리하고 먼저 한 점 드시고 네. 그다음에 또 깨가루 찍어서 파세리하고 야채 있죠? 네. 야채 골고루 해서 이거 멸치젓갈하고 싸드시고 네. 겁나 맛나요. 얼른 잡수시오. 아, 아, 사장님. 어. 사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버리면 우리 홍진대기가 할 말이 없단께? 어? 어야, 더 맛나게 설명을 쫙 해버려. 쫙 해버려. 아이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니 카메라 보고 어머니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만나게 묶어 어? 우리 동네 배부단 이겨보라.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육전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이게. 그럼 진짜 부드럽죠. 어, 부드럽고 진짜 명절 음식 같네. 맛있네. 다음에 육자 드려야 돼. 걱정 안 하고 나오라. 와, 넘는다, 너. 야, 아니, 계란으로 이거 모양을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어슬어슬해 가지고 계란으로. 너무 푸짐하니까 뭐 어디에 젓가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서울에서 판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충분히 돼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요즘에 새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억지로 먹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맛있어서 먹게 돼. 그러니까. 야, 쟤는 나랑 똑같네. 나도 하루에 새끼 먹으려고 노력 중이고. 원래 똑같대. 똑같대. 너랑 하는 게 똑같대, 방향이. 너 새끼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육전아, 여기 해가지고 한 세 개는 들어가줘야 돼. 아, 역시. 너 네 개. 24전. 육전이니까 육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육전.
6절이가 6절 아니야. 저기 예수 기다가 6절이지. 야, 이 옆에서 보면 장난 아니야. 이렇게 길어. 핫도그만 해, 핫도그. 아. 아, 아, 아. 아. 나 버피전에 발성 연습한 사람. 오. 오. 이마가도 먹나? 진짜 먹을 때는 형 옆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점심 이제 나물이 맛있는 거야, 나물이. 아, 너도 입꼬리요? 어머, 요다 뭐 드드라 마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내가 이거 뭐 잡사. 아, 그러지. 아따. 와, 진짜? 아, 김밥을 먹어. 아, 김밥을 먹어. 한 입에. 야, 한 입에. 한 입에. 호동오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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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오빠! 아? 저는... 아? 아니 둘 다 술 먹고 왔어? 아니 둘 다 술 먹고 왔어? 호동오빠! 지나갔어 여기! 아따 맛있구만. 아따 거시기 하고만. 그러네. 네. 호동이 오빠? 어? 호동이 오빠? 어? 진짜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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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배구단과 광주 블루윙즈 배구단 양팀 선수단 나와주세요. 배구부 사상 최다 가중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가중 처음 봐요. 지금 배구하면서 가중 여러분 함성 폭발. 와, 오늘 우리랑 대결을 펼칠 대결 상대 기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독님 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배구 최강자 블루윙즈 배구단입니다. 저희 팀 선수 중에는 7명의 대표팀 선수가 있는데요. 전라도의 매운맛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 시장기, 서구 첨장기 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 7번. 야물딱지게 해보자! 광주 블루윙즈 배구단 파이팅! 우리 동네 배구단 대망의 전국 투어 첫 번째, 오늘은 전라도로 왔습니다. 광주 블루윙즈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상대보다 차원이 다른 상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대회에서 11번의 우승과 다수의 준우승.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생활체육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약간의 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멤버의 충원과 함께 9인제 배구에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방송과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구경 선수가 충원이 되셨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9m 생활체육의 가장 9인제 코트를 얼마만큼 더 적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첫 번째, 코트 넓어진 거. 특히나 후위에 있는 지금 호동이 형, 강남이, 슬리피, 코트 넓어진 거에 대한 빨리 적응. 재윤이, 속공 계속 쓰니까 속공이 어쨌든 리시버가 잘 된다 싶으면 따라 떠. 만약에 빠른 게 뒤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교육이하고 박신이하고 1대1로 하고 나머지는 수비.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만난 팀 중에 제일 세요. 네. 근데 또 한번 부딪혀보자. 네. 자, 한 점 많이 주고. 네. 자, 배우자! 배우자! 둘, 셋! 학진하고 도교인만 우리는 저번 빼고 오빠가 학진을 1대1로 잘 잡으라고. 알겠어. 캐치해요. 네. 네. 캐치되면 내 속공 항상 많이 주는 속공. 네. 속 보지나. 야, 그거 봐주지 마. 절대 봐주지 마라. 열심히 해, 열심히. 네. 절대 봐주지 마. 우리한테는 우리 쉬운 팀 없다 그랬어. 자자자자자. 자. 교희가 나와. 더 나와. 안으로 더 들어가. 교희가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나와. 광주 블루윙즈 정홍인 선수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봐! 가봐! 조금 약간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조금 약간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정신만 차리고! 둘, 셋! 가봐! 가봐! 자, 학진 선수 네트에 풋볼을 욕심을 내지 않고 페인트성으로 장약만 들어주면서 넣어줬는데 포인트가 됐어요. 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요, 집중. 주저주저 하고 있어. 감각이 제거 안 껐어. 제거 아니야, 어색하잖아. 15년 금방 끝나. 15년이니까 집중해, 집중. 형, 집중하라고. 뒤에, 뒤에 집중. 하나, 하나. 집중. 그치, 그치. 강호동의 서브 올라갑니다. 중앙시간차 올라갑니다. 중앙시간차 오샤 충격이 나왔어요. 네 자리 여기잖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차가 적당하게 공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선수들이 하는 그 세트 플레이에 의한 공격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지금 공격이 나왔고요. 점수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온다, 라이트이지, 라이트, 라이트! 페인트 주지 마! 오바된 거 봐, 오바된 거! 서브는 위기호입니다. 컴온! 빨리! 긴 서브, 오만서 잘 받았어요? 아, 잘 받았어요. 류헤이, 중앙점! 받았어요. 류헤이, 중앙점! 어택 커버, 류헤이!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탕타! 아, 포인트! 커버, 류헤이!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탕타! 포인트! 하나, 둘, 셋! 학진 때릴 때 가마 들어야 된다. 가마 들어야 된다. 네. 나이스. 좋아. 지금은 구규익 선수가
순간적으로 세터로 변신해서 2단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게 조금 더 팀이 강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오늘 경기에서 좌학집, 우교익. 좋은데요. 좋습니다. 집중해, 집중!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라고, 집중! 상담의 서브. 차시! 오버핸드 리시브. 차시! 오버핸드 리시브. 다시 한번 시간차! 지금 연달아 시간차 득점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은 정혜군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야, 혜군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차시! 자, 속공 타이밍이 그다지 그렇게 토스웍이 높게 올라가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차를 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예체능 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발이 포인트가 많죠. 요! 요, 크로스로 가, 그냥. 크로스로 완전히 가. 이쪽에 앞차 시간차 많이 쓰니까 따라가서, 앞에 보고, 라이트 보고. 라이트 서브! 스파이크 서브 온다, 스파이크 서브! 야, 스파이크 서브! 서브 세다! 나와, 교육이 더 나와! 강남이가 뒤로 더 빠져, 강남이 더 뒤로 더 나와! 피하지 마! 네트 맞고! 피하지 마! 네트 맞고! 잘 살렸어요! 그리고 왼쪽 달려줍니다! 잘 살렸어요! 그리고 왼쪽 달려줍니다! 잡혔어. 가로 달려줍니다! 가로막기 득점 허경의 블록킹. 박진아, 너무 나가 있지 마. 들어와 있어. 네. 스타트 할 때 너무 나갔다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네. 토스 잘 짰잖아. 네. 자, 학진 선수하고 우교익 선수가 공격할 때 좀 더 알아야 될 거는요. 두 명 내지 세 명의 브로커가 항상 붙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허재웅 선수. 이 야구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뚝심이 있고요. 버텨주는 네. 힘이 상당합니다. 슬리피의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왼쪽 높게. 오템 연타. 강남이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스파이크. 강남이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스파이크. 안정입니다. 수비 너무 들어가지 말고 빠르다 라인. 생각보다 코트가 크단 말이야. 크다고. 자, 시원하네요. 학진 선수 괜찮습니다. 자, 확실히 학진 선수도 네. 우교익 선수의 합류로 인해서 본인도 약간의 자극과 경쟁 힘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비 나이스! 캐치아웃 플레이 만들어! 자, 오늘 슬리피는 규칙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슬리피의 서브. 싱글핸드로! 싱글핸드로! 에이소통 성공하네. 가자. 블루! 간 좋아. 재훈아, 잘한 거야. 뒤에서 앞에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오니까 오케이. 지나가자. 엄마, 우리 플레이 안 나온다. 수비 정비, 수비. 공골이 길다. 이거 공골이 길다. 낮게. 2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볼링지 찬스볼. 언더 토스. 스파이크! 언더 토스.
스파이크! 아, 수비됐어요! 자, 받아냈고요. 올라갑니다. 강타! 자, 다시 받아내는 광주 블루윙스. 넵테프 터너! 김규잉! 넵테프 터너! 김규잉! 자, 다시 한번 찬스볼 왔어요. 자, 백터 갑니다. 스파이크! 포인트! 자, 백터 갑니다. 스파이크! 포인트! 나이스 나이스. 자, 둘, 셋. 그렇지. 좋아. 아, 차원이 다른 팀 장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울릉내 배구단은 기존까지 보여줬던 그 차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멋진 플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잘하네요. 네. 와, 야, 지금 거 너무 좋았다. 와. 교육이, 교육이 좋아. 좋아, 좋아. 교육아. 자신 있게 때려 그냥 호동이 형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캐치! 차분히 차분히. 캐치부터야 캐치부터. 캐치! 교육 화이팅! 찬스! 구교육의 서브. 찬스! 구교육의 서브. 자, 넘어왔어요. 박진 받고 류헤이 건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받고 류헤이 건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맞았어요.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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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살려냈어요. 백토스 돌렸고 강타. 대결 살려냈어요. 백토스 돌렸고 강타. 이겨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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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두 개 남았어. 두 개. 두 개 남았다. 두 개. 자, 균이. 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얘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직선, 대각선, 또 반크로스 방향으로 공략. 자, 이런 공격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 놀랍습니다. 아, 왜 이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자, 님은 왔어요. 아, 님은 왔어요. 세트 서비스요? 아, 레프트 좋아, 레프트! 개침타, 개침타! 우리꺼에, 우리꺼에! 자, 두 개 잡았어. 강남아, 강남아, 딱 맞춰있어. 뒤에, 뒤에, 뒤에! 리시브 잘 됐고요. 왼쪽으로. 대각! 리시브 잘 됐고요. 왼쪽으로. 대각! 자, 자.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야, 잘하고 있어. 좀 이렇게 해볼까? 야, 미안, 미안. 오케이. 좋다, 야. 수비할 수 있어, 그거.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공이야. 지금 오만석이 중간에서 수비를, 위치를 잡고 있지만 지금 대각선 방향, 슬리피와 좋다. 준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캐치 캐치. 호동이 가운데 가운데. 네. 점수는 13-9. 나이스 오브. 넘어지면서 리시브. 다이렉트 킬. 다이렉트 킬. 건너왔어요. 다이렉트. 다이렉트. 박진아 좋아 좋아 잘 봤어. 자, 이지훈 선수가 상대 코트에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걸 브루킹을 너무나 차면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지금 네. 집중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오늘 집중력 최고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거 하고. 야, 야. 학진한테 힘만 벌어줄까? 야, 야. 우리 학진이 좋다. 야, 야, 나 믿어. 너 어떻게 해? 믿으면 돼. 야, 보세요. 고소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만들어. 너브 찰스, 찰스. 1세트의 세트 포인트. 서브는 학진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싱그랜토스 약간 불안한데. 공격! 싱그랜토스 약간 불안한데. 공격! 자, 공격 선수. 왜 님은 이제 오셨을까요? 왜 이제 왔을까요? 그렇죠. 아, 잘합니다. 정말 큰 지금 보탬이 되고 있고요. 자, 1세트는 15-9로 승리를 거둔 운동대 배구단입니다. 지금 브루킹 빠지는 거 뒤에서 수비 하나씩 해주니까 저쪽도 바로 먹어야 돼. 그걸 어떻게 봤냐. 그거 갖다 내리꽂는 건데 기가 막히게 받았다. 그거를 박진이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받은 거야. 그럼 제가 받았어요? 숟가락 얹혀가는 거야? 네가 받았다고? 왜 받았다고? 나 뭐 하는 거지? 맞죠? 맞아요, 맞아요. 나 뭐 했지? 야, 이 세트 끝까지 그냥 가져가자. 가져가. 초반 집중해서 가자. 집중으로 까불지 말고. 한번 야박장치 해가지고 이 옷이 가진 여러분도 후회 안 하게끔 멋진 경기로 보도하자. 배우자! 배우자! 재용아, 네가 흔들리니까 지금 다 흔들리잖아. 토스가 너무 다 붙어. 생각보다 양 사이드들이 이게 좋단 말이야. 저 세트 때는 첫 공보다는 사이드 많이 있어, 사이드. 우리 팀 이름답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자고, 이 두 세트 때는. 알겠지? 네! 좋다, 조금 더 빠져. 응. 그렇지. 화이팅! 빨리! 영환이 형, 페인트, 페인트. 세트 스코어 1-0 앞서고 있는 우동대 배구단. 이제 2세트를 시작합니다. 빨리! 이영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리시브! 왼쪽! 강타! 좋은 리시브! 왼쪽! 강타! 깔끔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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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만! 와, 정말 좋아! 뒤에서 버렸어! 뭐 테란해 보여. 반칙적이야.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 썸스 해, 류이, 류이. 소리, 소리, 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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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하게. 교희가! 나이스 피치. 왜 수비를 하나도 못한대? 수비 좀 해라. 브루킹 대란이야, 브루킹. 캐치 되기만 해. 잘 넘어, 잘 넘어. 캐치 하나만, 캐치! 캐치! 캐치 가자, 캐치! 형 앞에 떨어져. 오타니 류 헤이의 서브. 자, 제가 받아봤는데 아, 정말 강해요. 자, 어렵게 받았어요. 오바, 오바, 오바. 달려! 오바, 오바. 블록아웃!
오마이 갓. 간 카드 간 카드. 다시 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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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9교의 건너 토스. 일단은 3단 높게 건네는 학진입니다. 광주 볼링 찬스 볼. 중앙에서 때립니다. 아, 찬스 볼. 중앙에서 때립니다. 아, 소리 되지 않아요. 아, 되게 길다. 깊어, 깊어. 아. 캐치! 4대 2고요. 강호동 리시브. 슬리피. 일단 어렵게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볼링즈 중앙 속공 밋밋했어요. 류헤이 뒤쪽으로 구규익 스파이카! 다시 건너옵니다. 침착하게 받았고 류헤이 주고 중앙 속공으로 득점이야! 받았고 류헤이 주고 중앙 속공으로 재윤아, 그거야.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3번 준비 안 하냐? 자, 예체능 팀의 신종 무기죠. 이재윤, 요헤이, 속공. 자, 예체능 팀이 점점 더 진화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때리면 블록 뜨기 전에 때려버리니까. 바로 돌려, 바로 돌려. 자, 바로 돌려. 바로 돌려, 바로 돌려. 점수는 4대 3. 서브는 오만석. 아, 서브 좋아요. 가봐. 시간차. 아, 왔어요. 이 공을. 시간차. 아, 왔어요. 이 공을. 자, 넘어갔고요. 야, 한 명, 둘, 핀다. 스파이크. 핀다. 스파이크. 직선 쪽으로 뚫어냅니다. 위기호. 여기 있어야 돼. 아, 쳤어, 쳤어. 아, 방공 깰 때는 내 다리 뒤로 왔다가. 상대자. 캐스카디가 공격했을 때는 앞으로 갔다가. 오, 계속 벌려! 자, 벌리죠. 좀 벌려, 벌려! 세게 뜨고. 튕겨, 나. 가봐! 쳤어! 점수는 5대 3. 구교육의 리시브. 올라갑니다, 왼쪽. 강타! 올라갑니다, 왼쪽. 강타! 자, 오늘 학진이 한결도 위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 아무래도 지금 전위에서 이재훈도 그렇고 류의 구교의 모두가 제 몫을 해주기 있기 때문에 어깨가 한결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바로 돌려볼게요. 차수 올려, 서브! 앞에! 강호동의 묵직한 서브. 왼쪽 높게, 오픈! 자, 왼쪽 높게, 오픈! 자, 조타이디그! 오만석 일단은 3단 건드는 구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 볼링즈 뒤쪽으로 돌렸고 스파이커. 다시 한번 광주 볼링즈 뒤쪽으로 돌렸고 스파이커. 아, 나와요. 정홍인.
선수의 대각 공격. 안 돼. 안 돼. 너 여기 여기 여기. 가리 가리. 만석아, 어차피 돌려갖고 저쪽으로 밀기 힘드니까 그냥 올려놔, 여기다가. 저쪽으로 갈 때는 그냥 교육이 주고, 이쪽으로 오면 얘한테 주고. 하필이야, 너한테 주면. 서브는 광주 블루윙즈 정혜곤 선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온나, 온나. 하나도 안 붙었다, 하나도 안 붙었다. 온나, 온나. 내가 다 받아줄게, 온나. 다이렉트 봐, 다이렉트. 날카롭게 서브! 기적은 필요 없어. 어서. 자, 코스 자체가 선수와 선수 사이에 서브를 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서브 습성이거든요. 네. 자, 공략을 잘했습니다. 한 번 더 봐라. 하나 더. 라이스 오브. 다이렉트. 유이 받고 어렵게 류헤이. 3단으로. 유이 받고 어렵게 류헤이. 3단으로. 광주 블루윙즈 서민재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오만석 확진 언더토스 고개 수비가 됩니다. 길어요. 아하 잘 피했어요. 아하 잘 피했어요. 너무 나갔잖아. 너무 높아. 노터치, 노터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조타는 네. 라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쿨클립 해줘야죠. 점수는 1대 0. 서브는 슬리피. 자, 회전을 많이 걸었어요. 왼쪽으로. 퀵업! 퀵업! 우리! 고객! 아, 미안.
고교에게 시원한 블로킹 득점. 점수 2대 0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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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점수는 2대 0이고요. 다시 한번 슬리피의 서브입니다. 짧아, 짧아. 이번에 짧게. 뒤쪽. 강타. 뒤쪽. 강타. 나이스. 끝까지. 아, 버킹. 버킹. 이거 뭐죠? 뭐죠? 근데 누가 상대 잘하는데. 박진 선수가 물론 본인 신장이 좋고 지금 브로킹이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각으로서 움직이면서 잡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윤아, 재윤아, 늦어도 갖다 손대. 보고 있지 말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갖다 손대. 점수는 2대 1이 됐습니다. 서브는 기창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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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달려듭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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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달려듭니다. 그쵸? 시원한 득점 합진. 예! 자 태우지 마! 좋아 좋아 잘못했다. 미안 쓴거야. 하나 쓴거야. 코스 짰다니까. 자, 오늘 첫 코트에서는 선수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네. 오른쪽 코트에서 1세트와 2세트의 승자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3대 1에서 서브를 준비하는 이재윤. 자, 마셔 올라갑니다. 뒤쪽. 수비가 됐어요. 자, 토스 해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확대 강타! 왼쪽으로 확대 강타!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스파이크!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가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가요! 나가요! 아, 학진이 강타했어! 발 때려! 지금은 광주 블루잉즈는 맞고 나갔다 블록하우스 주장하고 있고 우리 동네 배구단은 그냥 아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아 맞고 나간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뭐야 뭐야 뭐야. 자자. 어, 좋아 좋아. 자 블루. 자 불이 올라 불이 올라. 자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캐치 캐치 캐치. 점수는 3대 2. 이제 서브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상상상. 오만석 리치브 잘 됐어요. 아, 리치브예요. 백토스로 돌렸고 스파이크 직선. 아~ 다이빙 데이그. 너는 너는 스파이크 직선. 아~ 다이빙 데이그. 수비를 했죠. 아, 조금 반칙 아닌가요? 너무 왔어요 일단. 네. 다시 한번 루에이 주고 달려듭니다. 다시 갑니다. 어렵게 넘겼습니다. 기들 길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넘겼습니다. 기들 길게 들어갑니다. 괜찮아. 자, 자. 가리 가리. 올라 올라 괜찮아. 가리 가리 내자. 준비해 줘야 돼요. 준비해 줘야 돼요. 순간적인 기지가 된 거였던 광주 블루잉즈입니다. 사인 더 크게 해. 어. 괜찮아 괜찮아.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확실해 괜찮아. 네. 올라가야 돼. 다운되면 안 돼. 자 하나 하나 하나. 동점이야. 네. 동점. 돌려야 돼. 캐치 하나 캐치 하나. 서브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나이스 서브. 가고 가. 오만석 잘 받았고요.
학진 쪽으로 갑니다. 오픈 강타! 학진 쪽으로 갑니다. 오픈 강타! 수비가 됩니다. 뒤쪽 돌렸고 이번엔 구교익! 강남! 이 공을 넘깁니다. 이번엔 구교익! 강남! 이 공을 넘깁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타이밍 데이가! 스파이크! 지금은 강남의 다이빙 디그부터 우승의 배구단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 아까워.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나이스 공격. 박진아, 지금도 멀어. 더 들어와. 지금 레이 토스 안 나간다니까 끝까지. 더 들어와. 자, 결국 앞서게 되는 역전하는 광주 블루윙즈고요. 다시 한번 서브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나왔어, 나왔어. 나갑니다. 나왔어, 나왔어. 나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똑같이 치자, 치자, 치자. 자, 나왔어, 나왔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서브 범실. 이렇게 상대가 범실을 해줬을 때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점수는 4-4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오타니 류헤이가 서브를 줍니다. 스파이크 서브! 서브포인트 그리고 한 점 더 추가! 스파이크 서브! 들어갑니다! 한 점 차! 한 번, 한 번에 루에이, 루에이. 미안. 야, 하나 돌리면 돼. 사이다, 바로. 깨치. 요시. 서브 감겨. 강 서브. 자, 류헤이의 서브에 학진의 마무리까지. 네. 류헤이 서브 때 한 두세 점 더 달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5-4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류헤이의 서브에 시원한 서브 에이스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헤이! 계속해요, 계속 받아줄게, 받아줄게. 네, 괜찮아. 혜훈이 형 밀리면 좋다.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다시 불러라고. 화이팅! 유헤이! 서브! 화이팅! 유헤이! 서브!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로 돌려야 돼. 여기서 계속 몇 점 더 주면 우리가 저 이제 15점 게임이라니까. 하나만 잡고 들어가. 하나만. 하나만 잡고 들어갑니다. 하나만. 우리 주지 말고 우리 거 만들게. 분위기 넘어와야 돼. 수시 미소 찾아. 자, 블루. 이제부터 선부다. 진짜. 우리 선부다 이가. 장난입니다. 뭔데? 자, 해봐, 해봐, 해봐. 배우 좋아. 일단 류헤이가 서브에이스를 집어넣으면서 일단 그림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지 말자. 오늘 지면 서울 가지 말자. 어디 가려고? 다음 주까지 부산 있자.
화이팅! 너야! 오케이, 가자, 가자! 캐치, 캐치! 아, 타임 없어! 타임 없어, 타임 없어! 와, 형, 아직... 카바르 깊게 들어가야 돼, 카바르! 아, 강력한 한방!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류헤이 뜹니다! 스파이크 서브! 자, 자, 자! 불안해요! 어렵게 흔들었어요! 아! 자, 배구 좋아! 좋아! 올라가, 올라가! 나가, 나가! 나이스 오브, 나이스 오브! 자,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화이! 오만석!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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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올라갑니다. 학진! 스파이크! 올라, 올라! 자, 이 공을 살렸어요. 수비해야 돼요. 블록킹! 아! 다운돼, 다운돼, 필락서, 다운돼, 필락서. 자, 올라가, 올라가. 점수는 11대 9, 2점 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서브 매치업이 어찌 똑같냐, 우리 팀 강호동이랑. 집중, 집중. 강호동의 서브. 자, 네. 있죠. 아, 찬스 왔어요. 자, 이어 블록킹 했습니다. 자, 백토스 돌렸고 스파이크! 오케이,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잡자. 잡자, 잡자. 뛰지 말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미안, 미안, 미안. 그렇지. 한수 볼 때 빨리 끝나야 돼. 자, 하나 잡아요, 하나 잡아요. 화이팅. 하나 잡자, 하나. 야, 힘내, 힘내, 끝까지. 일단은 첫 번째 서브가 중요합니다. 서브는 강호동. 잘 맞아요. 잘 들어왔어요. 아, 서브 좋았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강타. 아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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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11. 잔스물이야, 잔스물! 아, 동점이야, 하나, 하나, 하나! 다시 한번 강호동 서브. 잘 들어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스파이크! 아, 강타 준비해요! 뛰어났습니다. 스파이크! 아, 강타 준비해요! 잘해요! 강타!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공격할게 앞으로. 공격할게 앞으로. 다시 다시.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프로킹에 대해서 자꾸 꽂아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길게 밀어 때릴 수가 있는 게 더 포인트가 날 확률이 높아요. 좋아 좋아. 크리스 잡았어. 때려. 잡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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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하나. 에이, 잡자 잡자 잡자. 이제 서브는 위기요. 골라 골라. 마이. 오만수 리시브 좋아요. 다시 한번 구경 쪽으로 스타이커. 오만수 리시브 좋아요. 다시 한번 구경 쪽으로 스타이커. 자, 이 공이 수비 찬스 왔어요. 찬스 왔어요. 다시. 자, 먼저 오죠. 오만서. 자, 다시 주는 것도 괜찮을 요헤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진 미러키. 이 공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광주 블루윙즈를 맞아서 우리 동네 배구단 역시도 이 3세트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12대 12. 아, 재밌네요. 아, 지금부터 정말 피 말리는 접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때렸어. 그쪽에 수비 잘한 거야. 페이트 주지 말라고 했잖아. 에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자, 레플 한 대. 건강하게 먹자. 자, 리시버. 화이팅, 화이팅. 12대 12 동점. 오만석의 서브고요. 오만석의 서브가 코트 중앙에 빡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이트 쪽으로 가겠죠? 자, 올라갑니다. 스타이크! 지금은 정홍인의 득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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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잡자, 잡자. 잘 때리네요. 자, 잘 때리네요. 선수들, 네. 블루윙스 선수들이 정말 공을 다룰 줄 알아요. 네. 네, 정확한 미팅으로 공을 때린다는 게 아, 일반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광주 블루윙스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다이렉트가. 자, 이제 서버가 정혜곤 선수인데요. 야, 9번이야, 9번. 이리 이쪽으로 와. 만서가, 만서가 이쪽으로 와. 교육이 가운데로 가. 학진이 좀 더 당겨 안으로. 학진이 조금 더 당겨 안쪽으로. 유유히 받고 어렵게 류헤이. 날카롭게 서버. 눌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맞게 내가 맞아. 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교희가 어차피 이쪽으로 갚는다니까. 안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있어야 돼. 어. 교희가 네가 못 받아 아무도 못 받아. 괜찮아 괜찮아. 학진아 한 발 더 들어와.
백커스 스윙 스파이커 포인트 백커스 돌렸고 강타 들어갑니다 후배 좋아 올라갑니다 왼쪽 강타 강타요 공격 그리고 달려듭니다 스파이커 포인트 안정입니다 올라갑니다 명식 앤차 블링즈 뒤쪽으로 돌렸고 스파이커 스파이커 오버핸드 리시버 다시 한번 시간차 자 14-12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고요 자 브루 살짝 잡게 해보세요 기회가 없다 네 끝내 야 하나 하나 개차라 개차라 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받아야 돼요 네. 자 찬스예요 잘 받았고요 네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핫킨 스파이크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핫킨 스파이크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자 공격하지 못해요 3단 넘어갑니다 수비해야죠. 이다! 공이순이 말 잘했다 최선을 다한 거야 어 저도 잘했어 네. 어 우리 잘한 거야 마지막도 상대방 잘한 거야 잘했어 어 고개 숙일 일이 아니야 어 인사하러 갑시다 어 배구 좋아 배구 둘 셋 최선을 다했어 결국 세트 스코어 2-1 광주 블루윙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수고만 누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이 모든 게 끝이 난 게 아니야. 우리 기죽지 말자. 어쨌든 우리 학진이가 혼자 많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좀 다채롭게 가운데 재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좀 구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네. 어, 뒤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우리가 계속 홈에서 하다가 어웨이로 오니까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그거 진짜 너무 커졌어요. 여기 그 사이드도 또 커진 거잖아요. 사이드도 넓어지니까. 길게 네. 그것도 낯선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치고는 잘한 거야. 뭐 금방 좋아지지 않아? 어떻게 금방?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잘했어. 우리 동네 배구단 전국 도체 1단 한가위도 좋고 네. 바다 냄새 좋고 사람 냄새 좋은 해운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한번또 만들었습니다. 비치 발리볼 경기. 하나, 둘, 셋. 아!